마지막이 세 번째 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세계의 비극. 이 주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딪히는 문제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슬픔과 고난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하지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우리 장신대에도 이 대자보가 하나 붙었어요.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거기에서 신학적인 질문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질문은 더 깊이 이렇게 연구에 들어가면은 아우슈비츠의 그 비극으로 이렇게 상징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을 하는데 이 아우슈비츠, 다하우, 베르겐벨젠 이런 수용소에서 600만을 학살을 해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6,000명을 죽이는 것도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6,000명을 학살했다.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 광주 사태, 광주의 비극. 지금도 굉장한 시간이 흘렀지만은 우리 민족 속에 엄청난 아픔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또 정치적으로 여전히 대단히 그 중요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이 광주 사태에서 죽은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가운데서 이 죽은 분들이 이 6,000명보다도 많이 적지요. 그 6,000명을 죽이는 것이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6,000명이 아니라 6만 명. 이 6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정말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는 그런데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 야, 어떻게 60만을 학살을 합니까? 60만을 학살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을 학살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도 더 큰 비극이 없었습니다. 600만 명을 학살한 이 아우슈비츠 비극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상징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이 아우슈비츠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틀림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호르크하이머라는 대단히 유명한 철학자. 근데 무신론적인 철학자예요. 이분은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보니까 하나님이 100% 없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전능한 신, 정말 그렇게 자비하고 사랑이 많은 또 정의로운 그 신이 있다면은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일어난 걸 보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신은 100%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주 전능하고 또 사랑과 자비가 많고 정의로운 그런 존재인데 어떤 정말 마귀 같은 인간이 저 문을 열고 도끼를 들고 돌아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막 도륙을 한다.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으셔야지. 이 앞에 계시면 혹시 나을 텐데. 그래가지고 저 뒤에 한 3분의 1쯤 이제 도륙을 당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질문할 거 아니에요. 당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당신 정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도륙이 되도록 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저자와 결탁이 돼 있든지 아니면은 전능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너도 저자와 비슷하게 사악한 존재이든지 정말 당신이 전능하고 사랑이 많고 정의롭고 그 기독교가 얘기한 그런 존재의 신이 틀림없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호르카이머라는 분이 이 600만 유태인이 학살당한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볼 때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다. 이 무신론의 배경에는 이 세계의 고난에 대한 경험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도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이 아주 완전히 망해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질문하는 것이 정말 신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바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전도하는 과정에서 바로 부딪히는 문제예요. 이 질문을 신정론의 질문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이 바르시다, 신이 정의롭다 그런 말인데 신이 정의롭고 신이 바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고난이 있고 이렇게도 많은 슬픔이 있고 어떻게 악한 자들의 승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신정론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또 심각하게 질문하는 분들도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정론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이 신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수많은 이 신학 책들을 읽어봐도 사실 제대로 된 답이 잘 없어요. 조금 설명하는 듯 하면서 또 옆으로 가버리고 또 조금 설명하는 듯 하면서 또 옆으로 가버리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제 찾아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제가 고생 많이 해서 찾아냈는데 여러분들은 한 시간만 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참 잘 오신 것이지 그렇게 안 오신 분들은 참 바보 진짜 바보들 저밖에 다 바보들이 계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천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옛날 신학 교과서들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창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 헬라의 신개념이 그 안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독교 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참 하나님을 볼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 일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 그건 다 우상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비의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자비의 신이 거기에 계시돼 있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그냥 정의의 막대기를 쥐고 막 그냥 심판하고 휘두르고 사람들은 정의를 좋아하는데 정의의 신, 정의의 신이 어디 가셨느냐 그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의 신이 계시면은 지부터 죽어요. 사람들은 지가 먼저 죽는 줄 모르고 정의의 신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정의의 심판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시면은 여기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비의 신이 거기 계시되어 있어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자비의 신.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인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인간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정말 감격적인 자비의 신이 그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는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신이에요. 창조적인 신.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뭘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의 기쁨도 충만해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온 피조물의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도 창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유의 신. 엄청난 자유의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 뭐 식민지 이런 건 다 억압적인 질서거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의 사건이 자유의 신의 모습이 계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할 때에 얼마나 고통합니까?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남자 아이가 출생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 인간들을 이렇게 억압을 해요. 엄청난 이 쇠사슬을 만들지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자유의 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의 신인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참 반대로 갑니다. 자꾸 억압을 하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 세대에 그 엄마들이 결혼을 하면은 참 시집살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 시집살이가 억압의 곳이라 자유가 없고 결혼하면은 그냥 눈물로 지새야 되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은 참 행복해야 되는데 옛날에 어머니들은 결혼하는 순간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소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 행동의 자유도 없고 엄청난 그 억압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그래서 그냥 엄청난 고통과 그 시련을 겪고 이제 본인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제일 높은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또 이제 괴롭히는 거지. 요즘 젊은 이 세대를 보면은 요새는 남자들이 그 이게 억압의 길로 가는 것 같은. 결혼하면은 여성들이 남자를 콕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 또 핸드폰까지 있어가지고 보면은 자기야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 바로바로 안 오면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이 회사의 사장님은 이 직원들에게 자유를 안 주려고 그러지. 왜 자유를 안 주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자유를 줬다가 그게 또 그냥 방종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억압을 하려고. 이 사람들은 억압을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나준석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으셔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부교역자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지금 그 부교역자들이 참 힘드는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일지 쓰는 부교역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세상에 목사님 아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아니 부목사님들한테 그 일지 쓰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 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풀어 나오면은 자유를 주면은 이 부목사님들이 사우나에 가서 주무신대요. 예,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출근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집사님들께 신방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뭘 다 써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 하이라이트에 되는 교회 안에서 그것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이에 이게 엄청난 억압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남 목사님은 그런 거 절대로 안 하시잖아요. 하라 그래도 안 하시나. 그냥 다 자유를 주시고 다 이렇게 근데 정말 자유가 있는 곳에 창조적인 힘이 나와요. 진짜 새로운 역사는 그 자유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갖고 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인간이 그 자유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반역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저들이 그 자유로 방종한 상태로 가고 악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비극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 이 세계를 비극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악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왜 자유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자유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인간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다 지옥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각오하시고 엄청난 고통을 각오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오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각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유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자유라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위험한 길을 각오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본문으로 거기 적어놨는데 이 에베소서 안에 그 신비가 정확하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억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독재 정권에서는 보면은 막 강제로 불려 나와가지고 막 그냥 다 찬송하잖아요. 그거는 이 가슴에서부터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요당한 어떤 것이지. 그 영광의 찬송이란 건 뭐냐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영광의 찬송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고 깊은 사랑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깊고 깊은 사랑은 자유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강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보면 이
느낌을 조금 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향해서 웃어줄 때에 행복해지잖아요.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웃는 모습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깊고 깊은 사랑,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원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돈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은데 뭐 우리가 그냥 몇 푼 갖다 내는 거를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실까?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겠다.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근데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그 비전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힘든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에 역사까지 가기 전에 우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구약은 이 율법 이게 그 이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강요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율법의 실패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 바깥에서부터 강요하는 법인데 그 법이 실패로 끝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법. 이거는 전혀 다른 법이에요. 이게 가슴에 새긴 법.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법.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율법은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이거 안 지키면은 내가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강요 다가오면서 뭔가를 향하는데 이 다른 세계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저는 옛날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새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지. 마음에서부터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하고 싶어지는 이게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게 영광의 찬송이라는 개념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역사의 주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가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행하신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자꾸 발전해 나가는데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아우슈비츠 비극은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이신 것은 맞지만은 그러니까 역사의 진짜 주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요. 우선 자유를 가진 인간이 하나의 역사의 주예요.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고 있지. 한국 민족의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한국 사람들이 만들고 있지요. 유럽인들의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유럽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역사, 칼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교수의 글을 읽어보면은 히스토리하고 게시히테를 구분하는 독일 말로 게시히테도 역사고 히스토리도 역사라 그래요. 그런데 히스토리와 게시히테를 구분해요. 히스토리라는 건 뭐냐하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사.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역사가 그게 히스토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히스토리가 진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역사는 게시히테다. 이 게시히테는 초월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역사.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관계에서 일어난 역사에다가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역사에다가 이 초월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게시히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참 역사는 뭐냐면은 게시히테예요. 게시히테. 뭐가 참 역사냐? 게시히테가 참 역사예요. 이 역사는 인간과 인간 상호 사이에 일어나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또 영적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역사가 만들어져 나가요. 이 성경은 게시히테의 차원을 알려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 진짜 역사가 게시히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참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를 하지.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허술한 역사, 그 깊이를 상실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진짜 주인이시지. 그러나 동시에 인간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누가 이 역사에 개입을 하고 있냐? 영적인 존재들, 특별히 마귀, 마귀의 활동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 신약 성경은 마귀에 관한 계시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은 악한 자들이 일을 했구나. 그 악한다란 말은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 본문에도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악이란 말이 사실 마태복음의 용례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악한 자, 악한 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마귀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심각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욥기 같은 글을 읽어보면은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딱 그 뚜껑을 열면은 이 대적 마귀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계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 이 역사는 누가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이시지만은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있고 또 이 마귀가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이 자연도 역사를 만들지, 이 자연도 다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프랑포기 나무 한 그루 전부 다 다릅니다. 그 나무를 보면 다 자유롭게 자라요. 똑같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요. 이 자유의 세계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누가 일으켰느냐? 악한 자들이 행했지요. 탐욕이 인간이 만든 거요. 하나님이 그런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존재하고 있지.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누가 일으켰느냐? 악한 자들이 만들었지요. 히틀러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그 비극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살인의 형인 마귀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마귀의 전공과목 두 개를 거기에서 계시를 하셨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것은 창세기 3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동산 한복판에 있는 그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속이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 이 세계의 무신론 뒤에 뭐가 있느냐? 거짓말하는 영,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은 과학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거짓 사상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짓 사상 체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살인자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을 배경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증오심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어요.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하고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5,700만 명이 죽어갈 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크메르 부주군이 붉은 이념을 앞세워서 국민의 3분의 1을 학살할 때에 그 킬링 필드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지.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붉은 이념을 앞세워서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자기 국민들을 학살해요. 저는 20세기에 가장 마귀적인 인물이 누굴까? 마귀가 주는 그 메달을 수여하려면 누구한테 수여를 해야 될까?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아주 마지막까지 경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을 2천만 명 이상 학살하는, 여러분 200만도 아니라 이거는 2천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 거예요. 붉은 이념을 내세워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살인과 죽음의 역사 뒤에 마귀의 활동을 읽어내지 못하는 교회들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무슨 영성훈련 많이 하는데 조금 그 진짜 유아틱한 개인의 무슨 내적인 변화 뭐 이런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영성훈련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영성훈련이 맞긴 맞고 내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세계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세계 역사 속에 어디에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나, 어디에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
이 어마어마한 살인과 죽음의 역사 뒤에 마귀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지. 마귀와 악한 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자연과 결탁을 하면 이게 또 비극의 사건들을 만듭니다. 저는 이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같은 걸 보면은 간단치 않다. 자, 그런데 그래도 역사에 진짜 주는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이 질서를 우주의 질서를 흔들 수는 있어도 그냥 흔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흔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우주의 주이시고 역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오전 시간에 그이 노예 무역, 식민지, 그 비극의 역사, 그 노예 무역과 식민지를 누가 만들었을까? 악한 자들이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예 무역이 이게 마귀의 무역이지. 그리고 이 식민지 지배가 이 마귀의 지배지. 그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하늘의 기쁨이 없고 하늘의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노예 무역 식민지를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국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행한 악이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 마귀에게 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악의 역사를 만들어요.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늘 가슴 아픈데 아편전쟁, 이 아편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대영제국, 영국께서 그 당시 영국은 오늘의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 이 식민지의 두목이 영국의 영국, 기독교 국가. 그 아편 팔아먹기 위해서 아편 전쟁을 일으키니 그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100년이 지나도 치욕스럽고 300년이 지나도 부끄러운. 중국에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역사에 무슨 기능을 하느냐 물어요. 자기들은 그 아편 전쟁에 쓰라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 중국 그 공안 계통의 사람들이나 종교부 계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아마 시진핑 정권 시작될 때에 특별히 많이 왔어요. 종교 정책 아마 그 수립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묻는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기독교가 인민들을 위해서 역사 발전을 위해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한국에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줬지요. 잘 설명해줬더니 이분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기독교가 그런 긍정적인 그 기능을 하느냐. 물론 얘기할 때 부정적인 건 얘기 안 했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훌륭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그 배후에는 기독교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 기독교를 잘못 경험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참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참된 기독교의 어떤 모습이 우리 한국 땅에 많이 나타났다. 기독교는 원래 이런 종교다. 그분들이 다 적어가지고 갔어요.
1910년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하셨는데 2010년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이거든요. 네, 가톨릭교회에서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신자라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가톨릭교회가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신자라고 자랑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도 제정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시절의 가톨릭 교회는 정말 곤란한 교회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지요. 그 이등 방문을 저격을 했는데 결국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사형장에 이제 끌려가시게 됐는데 마지막 이제 소원을 이제 그 악질 일제도 들어주는 거예요. 안중근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고 죽고 싶었어요. 종부성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죽을 때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 기름을 바르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식인데 평생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죄를 사하는 예식이에요. 안중근 의사는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종부성사를 받아야 되니까 나에게 신부님을 보내달라. 그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이 신부님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소원이 한국 가톨릭 본부에 전달이 됐는데 신부님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고 안중근은 살인자다. 한국 가톨릭 본부가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로 규정을 했어요. 신자는 절대로 살인할 수가 없다. 그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살인한 걸 보니까 안중근 너는 참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세례교인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어요. 왜 가톨릭 교회가 이 짓을 했느냐? 한국을 선교하고 있었던 그 프랑스, 이 또 하나의 이게 그 식민지 두목이거든. 영국, 프랑스가 다 식민지 두목이에요. 그 일제와 이게 사이가 좋아요. 벌써 뭔가 이게 다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교인 자격 박탈당한 게 나중에 언제 다시 회복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김수환 추기경 시절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그분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 안중근 의사는 그러면은 이 종부 성사도 못 받고 돌아가셨느냐? 그게 아니라 빌렘이라는 신부가 개인 자격으로 가셔서 이제 종부 성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빌렘 신부는 종부 성사를 했다는 죄명으로 성무 정지 처분, 우리 개신교식으로 한 목회 정지 처분이 내려진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못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빌렘 신부하고 안중근 의사하고 그 일화가 많은데 이 빌렘 신부는 안중근 의사를 만나면 늘 독립운동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말아라. 신부님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또 하고 왔지? 하지 마. 아닙니다. 신부님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느냐? 신부님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게 신부 말을 안 듣네. 그래가 빌렘 신부가 안중근 의사를 두들겨 팼어요. 신부님이 이거 신자를 팬 거지.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얻어맞다 보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옆에 보니까 목침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목침이를 들고 이 빌렘 신부에게 던져버렸어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빌렘 신부가 제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안중근 의사가 당신에게 던졌다는 그 목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 빌렘 신부는 그 뒤에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숨어서 도운 신부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1907년에 이준열사께서 헤이그에서 순국하는 비극이 일어나죠. 이 고종 황제의 나라를 건지기 위한 마지막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가지고 연설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뭐 왜 연설을 못하셨을까? 일제가 방해했기 때문에 연설을 못했겠지요. 그런데 일제가 방해했다고 정말 연설을 못했겠어요. 더 무서운 세력, 영국. 해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식민지가 많았는지, 식민지 두목. 1902년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었어요. 영일 동맹. 이 동맹국이라 일본이 그 대영 제국께서 안 그 이준열사 연설한 것 그 듣고 싶었겠어요. 뭐 연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악이니까 그것 좀 말려달라. 그 연설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식민지 두목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식민지 두목들이 다 이게 서구 이게 기독교 국가들이라. 교회가 탐욕에 물들고 기독교 국가가 탐욕에 물들면은 이게 악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엄청난 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는 교회가 이게 진짜 성령의 교회예요. 이게 살려내는. 이 탐욕의 역사를 부수고 새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윌슨 대통령께서 식민지 없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백성들 한복판에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대신 주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찾아봐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고통받는 백성들 한복판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도 이 고통받는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성령의 기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쁨의 세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계의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모든 피조물을 살리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두 분이거든. 링컨 대통령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이 킹 목사님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 미국의 기념일은 다 공휴일은 대개 이게 기독교 뭐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인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킹 목사님은 미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위대한 목사님인데 그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저 조자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자손들과 노예주의자들의 자손들이 형제적 사랑으로 식탁을 함께하는 꿈입니다. 저 엘라베마의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이 내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저는 이 킹 목사님의 이 연설을 읽을 때마다 이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역사를 바꾸었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킹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새 역사를 만드는 거요. 그 인종차별의 그 처참한 그 현장 한복판에 성령께서 킹 목사님을 사용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바로 그 성령의 위대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 위대한 역사에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일하기 시작하면은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파란만장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마침내 애굽 땅에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생명을 애걸하는 지금 그런 정황이 됐지요. 그럴 때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당신들은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인간들이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악을 행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정말 악한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그 악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그게 아주 하나님을 치명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악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아니고 그 악은 당신들이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들이 행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참 감격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구나. 우리들은 모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우리 민족은 다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당신들은 악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고 말이고. 저는 함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이제 돌아가셨지요. 영락교회를 세우신 참 한국교회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함경직 목사님 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대형교 목사님하고 아주 다른. 현재 대형교 목사님은 교회는 부흥은 시켰는데 뭔가 욕심이 있어.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는데 한경진 목사님을 보면은 그 욕심이 없었어요. 정말 그 점에 있어가지고
차원이 굉장히 다른. 한경진 목사님 그 남한 산성 계실 때 가보면은 17평짜리 집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보면은 근본적으로 그런 욕심을 안 가지고 계신 아주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를 만한 그런 높은 영성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처음 유학을 하시다가 폐병이 드시잖아요. 폐병이 드셔가지고 죽음 앞에 섰거든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3년만 더 살게 주옵소서. 3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 3년 동안 조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공부하는 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3년만 더 살게 해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알버커키에 있는 요양원에 가셨는데 그 앞에 샌디아 산이 있거든.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을 보시면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늘 암송하셨던 성경 말씀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 딱 도달하면은 어떤 생각이 늘 떠오르냐면은 위대한 영락교회가 여기에서 시작되는구나. 이 자리가 바로 위대한 영락교회가 시작되는 자리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북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교회잖아요. 이 캄캄한 땅, 어두운 땅, 차가운 땅, 이 땅에 맨주먹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교회가 그게 영락교회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을 느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영혼의 목자가 과연 어떤 분이어야지 그들을 인도해 갈 수가 있겠어요. 위대한 영락교회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한경진 목사님은 그 샌디아 산을 보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영락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위대한 한경진 목사님이 탄생했지. 마귀가 한경진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한경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불쌍한 유학생 거기에서 뭘 먹었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는 힘들지 하니까 그냥 몸은 약해지고 그걸 틈타서 마귀가 한경직에게 편병을 주고 마침내 한경직을 죽음의 그 벼랑까지 끌고 간 거지. 누가 한경직을 죽음의 벼랑까지 끌고 갔느냐? 마귀가 한 것이지. 그리고 제대로 건강을 위해서 애쓰지 못한 그 한경직 목사의 그 환경 그게 마침내 그 죽음의 그 벼랑 끝까지 가게 된 거지요. 마귀는 이렇게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이렇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이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이 역사에 진짜 주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그 하이라이트 복음의 정점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새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일이 있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합력해서라는 것은 악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있지만은 그것들이 다 합해져서, 그게 다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는 이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중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